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글자는 한글이고 한자는 중국 글자라며 한자 퇴출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. 최근 농촌진흥청이 한자만 적혀있던 경조사 부조봉투 문구를 한글로 바꾸는 시도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. 이 변화를 주도한 성재훈 대변인은 경조사 봉투에 결혼, 화혼, 근조, 부의 등 한자를 쓰는데 우리 글자가 없다면 모를까, 한글이라는 멋진 글자가 있는데 굳이 한자를 쓸 까닭이 없다고 본다라며 평소 실천해온 한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부분부터 한글을 새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일본식 전문 용어를 그대로 딴 단어거나 먼저 한자 뜻을 풀이해야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바꿔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.